아,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A급 대짜기 중 킹크랩 가격을 한 5만 5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이제 점점 비싸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대부분의 수산시장에서는 그 말이 적중을 했지만, 한 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막 떨어져서 지금 4만 원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가격을 예측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좀 소심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용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장들은 수입사 가격,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한국에 그 수입되는 가격이랑 판매가랑 당연히 연동됩니다. 수입가가 싸지면 판매가도 싸지고 비싸면 비싸지고. 근데 노량진만큼은 좀 예외가 있는 게, 워낙 경매시장이 크다 보니까 킹크랩이나 대게가 많이 남을 경우에 수입사나 도매상에서 많이 노량진에 갔다가 경매를 하거든요. 워낙 경매시장이 크니까. 그래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가격이 이렇게 폭락해서 내려갈 때가 있어요. 다른 모든 시장들은 수입 가격과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만큼은 그날 경매에 나오는 그 물량이 많느냐 적으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 된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히려 오를 때는 더 급속하게 오르고, 뭐 내릴 때는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6월 13일 목요일 날짜로는 많이 드시는 2kg 좀 안 되는 킹크랩 A급 중짜 같은 경우는 4만 원까지 떨어진 곳이 있어요. 이런 날 가면 정말 대박인데, 문제는 앞으로 금토일 이번 주말에 이제 방문하시면서 킹크랩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솔직히 제가 확실히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5-6만 원대로 치고 올라가긴 어려우니까 이번 주말에 아마 4만 원 초중반에서 아마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지금 거짓말은 아닌 게, 검색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 A급 중짜 4만 5천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4만 5천 원은 이렇게 평균 시세를 말하는 거고, 4만 원까지 떨어진 곳이 있으니까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긴 하겠네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킹크랩이 가을까지는 들어오는 배의 양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단 이제 9월달, 10월달 이렇게 가을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또 중국인들이 털개를 많이 먹으면서 중국으로 갈 킹크랩이 많이 없어져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결론을 내드리면, 가을 9월 10월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이 가장 킹크랩 먹기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어는 여름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보양식이자 제철 수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초복 말복이 있는 7-8월에는 비싸야 될 거고, 지금은 아직 맛이 덜 찼으니까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지금 산지인 신안, 임자도나 목포 이런 데 알아보니까 가격이 아직까지는 꽤 비싸더군요. 민어의 가격 같은 경우는 진짜 쌀 때는 4-5만원에 드실 수도 있고, 비쌀 때는 9만원, 8-9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보통 가격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4-5만원을 시작해서 초복 말복이 때 한창 더울 때 그때 치고 올라갔다가 8월 말 9월 되면 약간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요. 퀄리티로 따지면 그래도 한 7월은 돼야 맛이 들고, 9월에 조금 꺾이죠. 퀄리티가 가장 좋을 때는 7-8월이지만 비싸다. 9월은 조금 가격이 꺾이고 퀄리티도 꽤 먹을만하다. 지금도 가격이 거의 뭐 7만원, 8만원 육박하니까 아직은 드실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병어가 이제 맛이 없어지고 병어 철이 끝나면 그때부터 민어가 본격적으로 거래되고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병어가 제 생각에는 이번 달 말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고급진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름은 됐지만 아직까지 민어는 안 먹는 게 좋겠다. 가성비상.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낙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낙지는 이제 뻘이 있는 서해 남해 이렇게 잡히잖아요. 충청도 지역은 대부분 저번 달에 금어기가 일어났고, 바로 다음 주부터는 전라도 지역 대부분도 이제 금어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을 낳고 하는 거를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어종 보호를 위해서 금어기를 지정하는데, 수산물이 언제 제일 맛있냐면 산란기 직전이 맛있습니다. 산란기 전에 양분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맛있고, 산란기 직후 힘이 빠졌을 때는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이 굉장히 제철이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이 정말 맛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는 가격이 오를 거예요. 금어기가 되니까 많이 안 잡히잖아요. 이번 주에 드시면 가장 맛있는 시기에 저렴하게 드실 수 있다. 산낙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자를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더 야들야들하고 연하니까. 근데 산낙지는 가격 추세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산낙지는 그때그때 잡히는 양에 따라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품목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한 마리에 그 숫자가 또 8,000원까지 막 할 때도 있고, 지금은 막 한 마리 보통 3,000원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번 주에 시장에 가시면 생각보다 이제 싼 가격으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마리로 따지면은 3,4,000원에 아마 드실 수 있는 게 가능할 거예요. 오늘 제가 킹크랩과 그 다음에 민어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낙지에 대한 정보들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시장에 가시면 낙지 쬐끄만 거 이렇게 해가지고 탕탕이 쳐서 에피타이저로 드시면 입맛을 돋구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수산물에 대한 꿀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